영상에서 보이는 이 두 분의 이제 어쨌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두 분의 그냥 원래 진실된 모습 맞네요. 그렇게 보면 맞겠죠? 네.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의 생활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셨어요.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조금 저 나름대로의 좀 유하게 말한다고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직설적이게 던지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표정에 보이네요, 제가. 저는 몰랐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, 화나나, 화나 있어, 짜증나 있어 라면서 던지는 말까지 합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타격이 한 두 배, 세 배 되는 것 같은 느낌이. 아내에게 주는 타격이. 네네네. 네. 그러면 두세 달 전에 비해서는 아내가 많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에 동의하세요? 사실 제가 예전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그냥 미안하다는 모드.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억울해도 무조건 억울해. 이렇게 하고 약간 계속 참았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. 네, 그랬는데 남편이 좀 화가 나면 여기는 지금 안 담겼는데 좀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상처받았다고 얘기해도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생각에.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참다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다. 좀 나를 만만하게 느끼는 것 같다.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. 참는 것만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진짜 괜찮은 건 아닌데. 네,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제 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두세 달 전 생활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건 훨씬 빈도가 적었지만 네. 평화롭고 편안해서 잘 지낸 건 아니었잖아요. 네. 그죠? 그건 어떻게 보면 소통 자체를 좀 단절하고 지낸 거라면 지금은 이 영상 속의 모습이나 지금 이 현장에 나와 계시는 이 두 분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더 됐다고도 볼 수 있네요. 남편은 조금 그래도 조금 자제를 하신다고 아내분은 말씀을 하셨고 아내분은 예전에는 소통을 딱 단절하고 그냥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? 네. 그럼 좀 나은 상태네요. 네, 오케이. 네. 알겠습니다. 네.